여보세요? 예, 사장님. 네네. 예, 사진 두장 보냈는데 반가 모르겠다, 아, 반가. 지금 뭐가 왔어요, 여기는? 예. 이게 예. 사진을 보시면, 네. 거기 파이프, 수도관 파이프인데 12톤 조금 넘어요. 네네, 이거 파이프가? 예, 네네. 12톤. 네.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방금 고속도로 약간 나왔는데, 국도로 가려고. 네네. 이 고발가, 아. 전에 요, 중간쯤 오면 5단 들어가거든요. 네네. 중간쯤 오면. 근데 6단으로 치고 오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아, 그, 나는 이게 씨발, 미쳤나 싶은기라. 예. 그렇게 다 변하기 때문에 장착을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장착하기 전에는 다 의심부터 한단 야, 나는 이거 말이야. 요소수 맞기 전에, 네네. 맞기 전에 중간쯤에 오다 치거든요. 아, 그쵸. 근데 이게 요소수 들어갈 때보다 힘이 더 좋아요, 이게. 힘이 더 좋아요, 원래. 예, 그러고 저, 번역하면 이게 막지 혼자 내리막길에, 네네. 막지 혼자 차, 지 혼자 갈라 하니까네. 아이. 그렇죠. 항속운행도 더잘 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사장님. 느끼고 계시는 게 제대로 느끼시는 거고. 그러니까네. 그러니까 네. 나는 또 혹시 그 뒤에 마우라이 뭐 꼽아놨잖아요. 네네. 그거 안 들어받고 올라오면 또안 들고 빠질라는가 싶어가지고. 아, 안 타지, 안 빠져. 그럼 아, 마우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쓰던 그런 와류기 형식인 거고, 지금 예. 사장님 엔진에다 꼽아놓은 유속 증강기가 효과가 엄청 커요. 아, 그것도 이제 그래. 대형차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예, 안 그래도 돼. 야, 이 괜찮은 물건이다. 그래서 일부러 내 사진 찍어가지고 통계차 앞에서 보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요. 감사드립니다. 예. 이 물건을 싣고 그래. 아, 또. 일단 잘 그래서, 타시고요, 사장님. 제가 예. 지금 저희들 또 손님 와갖고 시운전 중이니까. 아, 그래. 네, 아, 나중에 또, 고맙습니다. 예, 이런 전화 한통더 드릴게요. 이런 거는 홍보해야 돼요. 네. 화물차에도. 조심 운전하시고요. 나머지는 한, 보자. 네. 저, 뭐고. 네. 부가, 저, 뭐고. 기름값 갖고 나서 돈좀 모아갈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예. 예. 아, 예.